확실히 나라 자체가 군인들에 대한 그 리스펙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. 안녕하세요, 재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민수입니다. 그거잖아요, 뭐. 묘지기. 아니,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개념이 너무 생소한데요? 묘를 지킨가? 우리나라에는 좀 저런 직업이 없지 않나요? 아닌가? 이런 건가요? 뭐 현충원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들?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. 할아버지가 유공자여셔가지고. 아, 정말요?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갔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경건해지지 않을까요, 좀?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, 뭔가. 그러니까 이름을 전쟁에 나가셔서 그런 전쟁을 치우신 건데 후세 약간 이름이 없이 묘로 남겨지신 거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은데요, 저 같은 경우는. 미국의 이제 군인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내부를 좀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. 설명이 어렵죠. Tomb guard. 굉장히 의외네요. 제가 생상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, 뭔가. 일단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계신 데가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박물관처럼 해야 되나? 무슨 엄청 크고 이럴 줄 몰랐어요, 저렇게. 확실히 좀 다른 에티튜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. 아, 묘직이면 그냥 묘를 지키는 사람? 그냥 단순히 그런 건 줄 알아서. 근데 보니까 거의 무슨 신전처럼. 그러니까요. 신전처럼, 맞아. 이렇게 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딱 참전용사나 뭐 이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확실히 지금 현직에 계신 군인분들도 더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않을까. 목소리가 아주 멋있으신데요. 발성 연습도 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. 아니, 되게 크게 제지하네요. 그러니까요. 무섭겠네요, 진짜로. 나이스하고 젠틀한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여기 넘으면은 진짜 너 예.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수준으로. 아니 거의 잡아먹을 듯이. 진짜 무서운데 이건? 바로 지를 것 같은데. 장전했어 지금. 개 웃었네요. 와. 거기 갈 때는 되게 긴장하고 가야겠다. 우리나라였으면 저거 난리 나지. 어디 군인이 시민들한테 그러냐고 그러겠죠? 진짜 대단한데요. 촬영은 되나 봐요. 성도 되게 좋으시네요. 시민한테 소리 지르는 군인은 더더욱 거의 못 본 것 같은데. 군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민 아니에요?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민.
와, 진짜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네요. 아, 일단 진짜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?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진짜 바로 쫄 것 같고 만나면.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 위해서 저렇게까지 뭔가 하는 것도 되게 멋있고. 네. 전 이거를 보고 확실히 나라 자체가 군인들에 대한 그 리스펙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뭐 군대 간다 그러면 아 2년 뭐 가서 뭐 시간 때우다 오네, 아니면 뭐 군인들 친구들 있으면 놀리잖아요. 막 나라를 지켜주는 게 되게 대단한 건데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확실히. 제가요?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아, 하면은 직업의식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게 굉장히 투철하게 좀 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, 저는.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저는 또 놀랐던 게 아까 처음에 자기를 먼저 소개하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병장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. 한 2, 3년 됐지 않았을까?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, 되게. 그리고 아까 처음 영상 보면은 엘리트 분들만 약간 뽑는다고 봤던 것 같은데. 거기서 더 프라이드가 느껴지지 않을까? 내가 여기서 엘리트로 뽑혀서 저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경건하고 약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? 가만히 계신 것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는 병사들의 묘를 지키는 군인들을 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진짜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일단 되게 많이 들었고요. 프라이드가 있는 모습이 리스펙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군인들 되게 멋있는 재식을 되게 보여줘가지고 멋있었고, 저 소리 지르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저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이제 존중하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